네, 안녕하세요. 3ds Max 2014 VLA 강좌 진행 강사 이드로입니다. 네, 오늘부터 VLA 첫 강의가 시작을 될 텐데요. 네, VLA는 외부 플러그인입니다. 맥스에는 여러 가지 렌더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맥스에 내장되어 있는 스캔라인이라든지 멘탈레이, 그 외적으로 뭐 파일런 렌더, 맥스웰 렌더 등이 있는데요. 그런 파이널 렌더나 맥스웰 렌더 같은 경우는 외부 플러그인입니다. VLA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파일을 다시 다운을 받아가지고 맥스에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자, 먼저 VLA를 먼저 까셔야지 VLA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맥스 VLA를 어떤 식으로 까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오스 그룹이라고 한글로 치고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사이트에 카오스 그룹 영업판이라고 있는데 카오스 그룹도 한글 홈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자, 카오스 그룹 홈페이지 오게 되면 VLA로 만들어진 여러가지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요. 갤러리를 통해서 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사진 같죠? 이렇게 갤러리에서 아, VLA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시간 되실 때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림 등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VLA를 일단 다운을 받아야지 설치를 할 수가 있죠. 네, 다운로드를 가시게 되면 일단은 레지스터 히어라 해가지고 VLA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듀스로 들어가셔가지고 VLA Max로 가시게 되면 먼저 데모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데모 버전도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가지고 레지스터로 들어가신 다음에 쭉쭉쭉 내용을 쓰시고 하게 되면 VLA 데모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VLA를 다운받고 나서 맥스 버전에 맞춰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제는 VLA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VLA를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커스터마이즈에서 이 중간쯤에 보면은 커스텀 UI 앤드 디폴트 스위처라는 게 있습니다. VLA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VLA 탭이란 게 없어요. 없고 VLA 설치하고 나서 이게 새로 생기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맥스 메탈레이라든지 뭐 디자인 비즈 혹은 맥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을 맥스 VLA 혹은 에임 다크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를 해주시면은 리스타트가 나오게 됩니다. 맥스를 다시 껐다 켜게 되면 VLA가 제대로 여기 맞춰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요, M키를 눌러가지고 재진창을 여십니다. 자, 재질창을 여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렌더 셋업을 여신 다음에 저 밑에 보면 Assign Renderer라는 게 있어요. 렌더를 지정하는 곳입니다. 프로덕션에서 현재 지금 이전에 VLA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여기가 무슨 스캔라인이라든지 멘탈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렌더러 맥스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렌더러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꿔주시면 돼요. 프로덕션은 VLA Advanced 2.4.03으로 지정이 돼서 OK 누르시면 액티브 쉐이드는 VLA RT 2.403을 체크해서 누르시면은 이렇게 재질창과 환경들이 VLA에 맞춰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스터마이즈에서 프리퍼런스 탭에 들어갑니다. 프리퍼런스 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가지 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감마 앤드 LUT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 감마 값을 2.2 그리고 어팩 컬러 섹터와 어팩 머티리얼 에디터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OK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꺼졌을 경우에는 재질창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얘는 1.0 상황에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재질이 적용돼 있는 재질이 적용돼 가지고 물체로 쏘고 물체로 보내고 나서 일정한 빛을 줘 가지고 진행을 했을 시 얘보다 더 밝게 나오게 돼요, 물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즈에서 이 두 개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맥스 2.12 버전인가 그때부터는 감마가 2.2로 고정돼서 나옵니다. 2014 버전부터는 뭐 여러 가지 체크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체크되는 곳이 축소됐어요. 축소되고 얘만 뜨게 되는데 이 두 개만 제대로 체크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질창이 2.2 맞춰가지고 감마 2.2 맞춰가지고 뜨게 됩니다. 뭐 감마 2.1을 왜 맞춰야 되냐 뭐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이제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마 2.2는 우리 눈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길 때 그 워크플로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감마 2.2가 궤도도 잘 살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하면서 다른 데로 넘겼을 시에 그 넘겨진 이미지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밝기로 유지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마 2.2로 작업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1.0, 감마 1.0 세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궤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트라스트가 너무 강해요. 어둡게 나오고 해서 암부가 데이터값이 상실돼 가지고 여러가지 라이트 세팅을 다시 해야 되거나 여러모로 좀 힘든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2.0을 처음에 이제 바꾸시게 되면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차츰 2.0을 하시게 되다 보면 2.0이 편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요즘 또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V-Ray를 수업을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V-Ray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V-Ray 입문서로서 V-Ray의 아주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이제 못한 거죠. 일단은 V-Ray도 맥스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일단 이 입문서에서는 V-Ray의 대략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할 계획입니다. 모델링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수업은 진행될 것이고요. 각 V-Ray의 메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다 V-Ray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수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수업이 단촐하게 끝나는 것은 아닐 거고요. 제가 4번까지는 자료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단 V-Ray가 운용되기 위해서 운용되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4번까지 대해서는 자료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마련했고요. 5번부터는 맥스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6번 V-Ray 렌더러 같은 경우는 옵션들이 정말 다양한데 중요한 옵션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뭐 알아도 직접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이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필요가 없진 않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차츰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절로 알게 되실 시기가 오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에서는 VLA에서 VLA-RT라든지 RT를 통해서 액티브 쉐이드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기타 VLA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V-Ray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V-Ray는 외부 플러그인입니다. 이 3DS 여러 플러그인과 스크립트의 하나의 모임체예요. 스크립트와 플러그인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3D Max라는 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V-Ray는
3D Max, 즉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게 아닌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이 3DS Max라는 프로그램에 호환성은 좋게 외부적으로 만든 렌더러라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플러그인이지요. V-Ray는 GIRA 에서 빛의 입자가 산란되면서 만들어진 여러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하는 렌더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맥스의 기본적인 렌더러인 멘탈레이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멘탈레이는 이상하게 V-Ray보다는 좀 사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렵다 혹은 뭐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멘탈레이가 절대 떨어지는 그런 렌더러는 아니고요. 정말 좋은 렌더러입니다. 오히려 제가 V-Ray 수업을 하고 있지만 멘탈레이를 먼저 배웠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멘탈레이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V-Ray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V-Ray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멘탈레이도 아주 훌륭한 렌더러란 겁니다. 그렇다면 왜 멘탈레이가 아닌 V-Ray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을까요? 저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이요. 일단 V-Ray가 처음 탄생한 시기는 컴퓨터 사양이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어요. 단순한 작업물도 제대로 된 GI 값으로, 제대로 된 렌더링 값으로 어느 정도 높은 품질의 렌더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이상의 렌더링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V-Ray는 보관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평균 값을 내가지고 렌더링하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렌더링 시간을 약 30% 정도 줄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렌더링 시간만 한 10시간이라고 할까요? 10시간, 그때는 뭐 24시간, 뭐 많게는 48시간이 걸렸는데요. 10시간으로 잡았을 때 30%라고 하면은 3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7시간에 렌더링을 끝내가지고 나머지 3시간은 잠을 자든지 커피타임을 하든지 밖에 가서 일을 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품질은 뭐 그렇게 뭐 떨어지지 않은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Ray가 초반에 아주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특히나 성질 급한 우리 한국인 사이에서요. 그렇게 V-Ray를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여러 실무진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V-Ray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V-Ray가 초반에 그런 여러 노이즈라든지 너무 강렬한 컨트라스트, 물론 그것도 뭐 맛이라고도 하신, 당시에 그런 뭐 1.5 버전, 1.2 버전이 뭐 그런 컨트라스트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색감이었다,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특히 노이즈 부분들이 대폭 좋아지고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보완되면서 V-Ray는 계속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이는 거죠. 진화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V-Ray를 쓰지 않았을 거겠죠. 하지만 계속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품질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인터페이스, 표현 능력들이 계속 보강됨에 따라 V-Ray는 지금까지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렌더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ds Max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실무에서는 아마 다 V-Ray 할지 아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스케치업으로 살짝 맛보기, 미리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CG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V-Ray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3ds Max 자격증 시험에서는 V-Ray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V-Ray는 외부 플러그인데다가 그 3ds Max 자격증을 자격증 시험 보는 주체기관이 오토데스크 사잖아요. 오토데스크 사기 때문에 자기네들 렌더러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해 줬었는데요. 워낙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V-Ray까지만 외부 플러그인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맥스웰이라든지 파이널 렌더, 뭐 코로나 렌더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하여튼 그 정도로 V-Ray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뭐 거의 요즘 뭐 기본 소양이라고 볼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V-Ray 관련된 지금 제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강의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인터넷에요. 자, 그러면 V-Rail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 일단 모델링은 하시던 대로 계속적으로 모델링을 하셨다고 봤을 때 V-Rail과 기본적인 맥스와의 큰 차이점은 바로 재질이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인터페이스적으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탠다드 재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전에 한글 맥스 배우시던 분들은 이제 V-Ray 재질 들어와서 V-Ray가 영어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V-Ray를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 맥스 재질과 아주 유사한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멘탈레이는 조금 좀 다르죠. 멘탈레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V-Ray도 멘탈레이 비슷하게 또 인터페이스를 갖고 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세부적으로 약간 변경하는 그런 옵션들을 가지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카페인트라든지 SSS 재질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V-Ray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배우기 쉽다는 거죠. 배우기 쉽다 해서 정말 쉬운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좀 배우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V-Ray 재질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표현하는 모양 그 다음 단계, 표면의 질감, 색감, 반사 등등의 투영 같은 것들을 이쪽 재질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유리를 만들었는데 투영을 하지 못해서 그냥 어떠한 재질을 넣었다고 하면 그건 유리가 아닌 마치 플라스틱이나 쇠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재질은 물체를 물체답게 만드는 두 번째 중요 요소에 속합니다. 재질의 기본은 재질과 그 재질 속에 속하는 맵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질과 맵을 잘 활용해서 크게 재질이라고 하는 대그룹에 속하는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V-Ray에서는 다행히도 그렇게 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되는 맵들이 직관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맵을 사용해야 될지만 정해놓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V-Ray가 스탠다드 재질과 일반 V-Ray 재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왜 기존 재질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V-Ray 재질을 굳이 쓰지 않고서도 기본적인 맥스 재질 가지고 V-Ray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 빛 계산도 되고 렌더링도 됩니다. 뭐 옛날 1.5 버전 같은 경우는 레이트리스 재질이 V-Ray 렌더러로서 잘 계산이 안 돼가지고 오류가 많이 생겼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런 것마저도 없어요. 오류 없이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V-Ray 전용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렌더링 시간과 내가 뽑고자 하는 품질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즉 V-Ray 렌더링 그런 시스템과 V-Ray 재질과 호환성이 아주 뭐 당연히 좋겠죠? 좋기 때문에 V-Ray 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V-Ray 재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V-Ray 재질이 없는 것들은 스탠다드에서 당겨오면 되는 거고요. 자, 재질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